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까지를 대독합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먼저 죄사함을 받으라. 다 같이 죄사함을 받으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 받을 때 오늘 여러분이 꼭 죄사함 받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가 행하신 모든 사역은 과거의 것이 아니요 지금 현재에 내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이루어지는 경험임을 인정하시면 아멘합시다. 그러므로 과거의 얘기를 듣지 말고 지금 나에게 이루어질 주님의 목소리가 들려온다라고 들으면 현재적 사건 속에서 실제의 경험이 여러분에게 꼭 있을 것을 의심치 않습니다. 주님 이곳에 와 계시다고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네. 지금 그가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예수께서 어느 동네에 이르렀을 때에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 여러분은 건강하니까 뭐 중풍병 그런가 보다. 근데 진짜 내가 걸려봐.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오. 그래서 여러분들은 중풍병에 안 걸리고 내가 이렇게 건강한 거 주님의 은혜이면 인정하면 아멘합시다. 자, 물어봅시다. 중풍병이 걸렸다가 고침받아야 감사해요? 원래 안 걸려야 감사해요? 근데 원래 안 걸렸는데 왜 감사를 안 해요? 영광도 안 돌리고. 이게 큰 이적입니다. 내가 중풍병에 원래 안 걸린 거 큰 이적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지금 경험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믿고 인정하면 아멘합시다. 예. 중풍병에 누운 자가 일어날 수가 없지요. 그래서 불가능. 지금도 중풍병은 불가능이에요. 응? 이를 데리고 사람들이 왔어요. 그 사람들은 이 사람이 불쌍해서 턴도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믿음과 중풍병 걸린 사람의 믿음이 내가 예수님께 가면 나는 치료받는다. 나는 일어난다. 나는 걸어온다. 이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안심하라. 응? 첫째, 내가 나설까 말까 그런 생각은 하지 마. 응? 자, 네가 지금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그래요. 야, 참남하다. 제사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믿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감히 저 나사렛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저가 죄를 사한다. 참남하도다. 왜? 예수가 누군지를 몰라요. 사람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그들과 동일 세대에 태어나서 동일한 인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과거의 뿐이라는 것을 착각하지 마라. 지금 여기에 동일 시대에 나와 함께 계신 분임을 인정하라. 인정하지 않으면 여기 뭐 들어왔습니까? 와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네, 여러분들도 내가 무슨 고통이 있다, 문제가 있다, 어려움이 있다 하거든 그냥 의리, 나는 종교인으로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교회 가야 돼 하고 무거운 짐을 갖고 왔다, 가지고 갔다, 갖고 왔다, 가지고 갔다 그러지 말고 여기다 놓고 가. 내가 찬양 하나 할 테니까 은혜스러우면 따라서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인정하십니까? 예. 예수께서 서기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들과 똑같이 자기들 이하로 취급하는 것을 보시고 너희가 어째서 악한 마음을 갖느냐? 악하다는 것은 내가 세상에서 못된 짓을 하는 것이 악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악한 것이니 여러분은 이 악한 것을 오늘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어떻게 제사하느냐? 어떻게? 악하다 이 말이오. 악하다. 이 사람들은 악하다고 하면 저 사람 성품이 악하다 하는 행동이 악하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 말씀도 예수의 은혜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악한 것이요 더 악한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악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에게 이적이 있겠느냐? 인정하지 않는데 절대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이놈들아 잘 들어라.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서 걸어가라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냐? 우리 잘 들어. 잘 들어. 일어나서 걸어가라기도 걸어가겠지만 더 쉬운 것은 근본적인 중풍병의 족쇄를 채운 질병을 풀어줘야 걸어간다 이 말이오. 이 중풍병의 족쇄는 죄였다 이 말입니다. 오늘도 전부 다 회개를 통해서 내게 당한 모든 고통의 족쇄가 풀어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는 자의 것입니다. 또 그들에게 일러줍니다.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고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냐고 말한 것이다. 잘 들어라. 그래서 인류 역사에 죄로 오는 고통, 죄로 오는 저주, 죄로 오는 지옥, 수많은 죄를 문제를 해결할 것은 죄가 해결돼야 되니까 죄를 해결할 분은 인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서 내 죄를 갚으신 예수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네가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왜 집으로 가라고 했을까? 그냥 여기서 나 따라댕겨라 그러지 않고 왜 나 따라댕겨라 그러지 않고 예,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보세요. 야, 너 아까까지 뛰미고 갔잖아. 너 중병이 아니 어떻게 걸어왔냐? 어떻게 걸어왔냐? 야, 예수님이 고쳤어. 너도 아프냐? 가, 빨리 가, 빨리 가. 무엇을 위하여? 간증과 전도를 위하여. 쉽고 가라 그 말이야. 우리 교인들은 엄청난 질병에서 치료받고도 내가 그런 병에 걸렸다고 하면 남들한테 혹시 무시당할까 싶어서 아주 착불을 다듬어버렸어. 그러다 병이 한 번 더 돌아오면 그때는 못 고치지. 그래서 성경은 언제든지 병 고쳐주고 내가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할 때 너 너희 집으로 가. 너희 집으로 가. 너희 동네로 가. 이렇게 말씀했어요. 왜 그러느냐? 그래 예수의 소문이 퍼지잖아요. 소문이 퍼지.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느냐? 예수의 소문을 퍼쳐라 이 말이야. 어디를 갔든지 예수의 소문을 말하라 이 말이야. 나는 예수 믿고 이렇게 됐느라고 말하라 이 말이야. 말하자면 모두로 여기 은혜 받으러 옵니까? 응? 내가 가서 말하려고 오는데. 응? 그렇잖아요. 응? 그러니까 이렇게 가서 말하라. 근데 집으로 가라니까 벌떡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갑니다. 무리들이 좋아하지만 예수님을 두려워해요. 야, 저 말 한마디가 일어나네. 저 말 한마디가 일어나네. 일어나네. 주님의 목소리. 일어나라. 전능하신 주님의 목소리. 그의 목소리 앞에 불순종할 게 있느냐? 바다야 바람아 고요하라. 야, 저가 뉘신데 바다도 바람도 잔잔하고 제자들이 쫓아다니면서도 누군지를 몰라서 저가 뉘신데 이런 등신들을 제자로 삼고 댕기니 참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지면 좋겠는데 거의 다 그런 사람인데 뭘 거의 다 그렇다. 보통 문제가 아니죠. 예, 내 사람들이 그래요. 예, 제가 어느 교회 가서 집회를 하다가 한 시간 조금 지났는데 앞에 두 사람이 앉았어요. 근데 왜 앞에 와서 앉았는지 모릅니다. 다 의자에 앉았는데 한 사람은 그냥 앉아서 한 발이도 여보 똑바로 봐 그래도 이렇게 보다가 또 안 봐. 아니, 한 사람은 그냥 등을 세우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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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더니
얼마 있으니까 이 사람이 아마 앉았으니까 화장실에 가고 싶었던 모양이요. 막 일어나서 걸어가는데 앉았으니까 다리가 저릴 거 아니요. 다리가 저리니까 막 이래가면서 이래가면서 갑니다. 그래서 내가 여보시오, 응? 예배 시간에 어디로 가? 제대로 앉았지? 어디로 가는 거요? 예배 시간에?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24명이 앉았다가 일제히 일어나더니 이야 신기하네. 난 뭔 소리인지 몰라. 이야 신기하네. 뭐이 신기한가. 그랬더니 둘이 앉은 병인데 능력 있는 목사가 온다니까 고침받으려고 왔는데 하나는 일어나서 걸어가고 하나는 앉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님의 목소리가 현재성으로 들리느냐? 지금 주의 목소리로 듣느냐? 이게 중요하죠. 그러게 장로가 24명이나 앉아서 야 신기하네. 그럼 지금까지 성경을 읽고 자기와 아무 상관없이 읽었다는 얘기예요. 어? 무슨 믿음 있는 사람들이냐 이 말이오. 어? 저는 앉은병이 참 많이 일어났죠. 집회 오면 또 애국에서 일어난 앉은병이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소경이 보고 귀머거리가 듣고 여러분들이 제가 밖에가 저 애국 나가서 집회하고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때마다 보면 막 소경이 보고 귀머거리가 듣고 봉어리가 말하고 안병이 치받고 이런 역사가 수없이 간증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이 누구냐? 주님의 목소리를 지금 주님의 창조자의 목소리로 들었다는 얘기예요. 전능한 말씀으로 들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듣느냐? 어떻게 믿느냐?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지금 예배가 설교는 하나의 프로그램이야. 예배 시간에는 프로그램. 근데 설교를 왜 제일 오래 오지? 다른 프로그램은 짧은데 설교만 제일 오래 한다 이 말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설교는 오래 들을수록 내게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하나님 말씀은 오래 들을수록 내게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현재성의 경험인데 얼마나 축복으로 경험이 오며, 얼마나 영원히 사는 생명으로 경험이 오며, 얼마나 죽을 죄를 발견해서 회개해서 살게 되는 경험이 오며. 근데 요새 교인들이 목사님 설교가 너무 길어요, 잘라요. 그래서 15분짜리 설교가 얼마나 많은데. 그럼 근데 우리 교인들은 아직까지 한 번도 설교를 잘라라는 사람이 없어. 길도록 좋아요. 왜냐? 내 것이기 때문에. 내 거. 지금 중부흥야는 주님의 목소리가 자기에게 들려왔어. 소자야 안심하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걸어가라. 걸어가라 그랬어. 그러면 그게 예수님만 할 수 있는 도리냐? 주님의 제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을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손 얹은 적 질병이 나으리라. 나으리라. 응? 제단에 나가서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확실하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 일어나더라. 응? 그러니까 성전미문에 있던 앉은뱅이가 지금 제자들이 제9시에 기도하러 갈 때, 베드로와 요한이 갈 때 한 푼 주세요 하고 지금 빵 살 돈을 달라는 거예요. 야, 내가 네게 줄 빵도 없어, 떡도 없어, 돈도 없어. 그럼 못 주려고 보라고 했냐? 그럼 못 주려고 보라고 했냐? 나의 목적은 빵이요 돈인데 네가 날 못 주려고 보라고 했느냐 그 말이요. 나는 네가 상상치 못한 것을 주려고 온다. 내 팔자와 운명을 고칠 것을 주려고 온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나세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걸어라. 잡아다니니 일어나더라 이 말입니다. 그가 들었어요. 그가 들었어. 근데 여러분은
얼마나 오래 들어도 변하고 오지 않는다면 당신은 누구냐 그 말이요. 응? 당신은 누구냐. 응? 당신은 완전히 기독교인이라는 종교적 의미 이상 더 생각할 수 없는 사람이다. 우리 기독교는 종교를 탈피해라. 종교가 아니다. 우리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한 목소리로 우리 영육을 살려주려고 하는 생명의 소리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누구냐?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신령하시고 가진 것은 사랑밖에 없는 분이시다. 이것이 뭐냐? 하나님이 영원히 존재하시는 이유입니다. 죄값이 뭐요? 시작!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사망할 이유가 없으시고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사망이 없으니 영원히 존재하시는 이것이 바로 영원히 사는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을 이 영원히 사는 생명의 근원을 여러분에게 주시었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 그 주님 성령으로 여기와 계시다.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시려는데 이 방해꾼이 있으니 그놈이 하나님의 도전자 마귀요 인간을 죄짓게 해서 죄값으로 사망을 치르게 하고 그리고 결과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하게 하는 이 하나님의 원수 인간의 원수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내가 그놈에게 당하고도 당한 줄도 몰라. 내가 그놈에게 끌려다니도 끌려다니는 것조차도 몰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유다는 요한복음 13장 2절에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마귀가 벌써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이제 그 생각 가지고 끌려다니고 팔아먹어도 마귀 역사인 걸 모른다. 이걸 알고 보시고 해결하실 분은 예수밖에 없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는 님이 바로 사단이요. 제일 인간이 미워하는 것이 뭐냐? 죄입니다. 여러분은 죄를 미워할 줄 알아야 된다. 죄를 원수할 줄 알아야 된다. 왜? 죄는 죽이는 님이니까. 나의 평생의 원수는 죄다. 예. 이렇게 마귀는 하나님의 도전자요. 인간을 죄짓게 해서 영원히 죽여서 지옥 보내는 원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원수로 여기지 않냐고 아주 재밌게 죄를 짓는 사람들만 이렇게 재밌는 죄를 누가 못 지켜냐? 재밌게 짓는 사람 좀 많아요. 재밌게 짓는 사람. 네. 죄가 뭐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정욕으로 사는 기쁨도 슬픔도 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죄요 악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 죄 짓는 자는 누구든지 마귀에게서 죄가 왔고 이렇게 지옥 갈 영혼의 형벌로 다스릴 때 우리가 그 형벌을 어떻게 견디겠는가. 그래서 요한 1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근데 범죄하여 범죄케 만들어서 마귀에게 속하게 만들어도 마귀 손아귀에서 끄집어내려면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죄를 해결할 윤리가 있느냐 도덕이 있느냐 선덕이 있느냐 무기가 있느냐 어떤 해볼 수 있는 어떤 문명의 도구가 있던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해야 한다. 죄를 지켜 만들어 끌고 지옥 가는 일을 끝내버리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죄만 지면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에게 끌려서 마귀와 함께 지옥 가는데,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마지막 심판을 받고 불과 타는 유황 불못에 던지니 세세토록 괴로움을 받으리라. 받으리라. 마태복음 25장 41절에도 임편에 있는 자들 이르시되, 이 출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더불어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로 들어가라. 마귀와 함께 들어가라. 왜? 그와 함께 죄를 짓고 그와 함께 패거리가 됐으니 당연히 죄를 짓고 마귀로부터 한 패거리가 되면 영영한 불로 들어가야 된다. 죄는 경중이 없다. 적고 큰 게 없다. 하나님 앞에는 모두 다 죄값은 사망이다. 법정에 가면 적고 큰 죄가 있죠. 크고 좋은 거 있죠.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 앞에는 적고 큰 죄가 없어요. 죄값은 사망.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피 흘려 죽지 않으면 아무리 죽은 죄도 해결할 수 없으면 그는 지옥 가야 되니까. 그러면 해결해놓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해결했다는 사실을 믿고 회개해야 된다. 응?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마귀에 속해서 죄 아래서 받을 형벌을 아들 예수에게 십자가라고는 저주의 나무, 인간이 형용할 수 없는 저주, 예, 거기에서 대신 받게 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보냈으니, 마태복음 10장 45절에 이게 성경의 중심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짊어지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 대신 죽어서 갚아주러 오셨다. 인자가 내 죄를 짊어지고 내 죄를 담당하려고 대속물로 왔다. 이거 흥분되지 않습니까? 그 대속물을 소유하고 회개하고 우리 제사 안 받고 참복하다,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확실히 인정하는 사람만 오른손 들어서 아멘 합시다. 확인해야지. 확인. 말로 인정하지 말고 진짜 가지고 고백하라 이 말이야. 당신 내 동네 가서 말하라 이 말입니다. 당신 내 가정에서 말하라 이 말입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말하라 이 말입니다. 그들이 나를 뭐라고든지 말하라 이 말이오. 말하라 이 말이오. 예, 예수 믿고 구원 받고 성령 충만해봐요.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이 알든 모르든 말하고 싶어 못 견뎌요. 저도 이거 말하고 싶어서 목사가 된 거예요. 말하고 싶어서. 안 하고는 못 견딘다니까. 그렇잖아요. 여자들이 뭐 자기 남편이 그냥 뭐 4분의 1 카라트 다이아반지 안 해줬다고, 아, 우리 남편이 말 입은 다이아반지 영생도 없는 거, 제사함도 없는 거, 구원도 없는 거, 죽으면 버릴 거 그거, 아무 소용 없는 거, 그걸 들고도 남편의 마음이 반지 안 해준 걸 좋아서 댕기잖아. 그것도 자랑하러 댕기는데, 자랑하러 댕기는데 봐, 누주 하나만 뭐 저 부르부드 누주, 샤넬 누주, 크리스찬 디올 누주, 누주, 아, 그런 누주 하나만 가져도 이 누주가 그래봬도 내가 누가 애국가 다 샀다든 이런 누주야? 아, 이러고 자랑하는데 내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사 대신 죽어주시고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했는데 내 목숨을 대속물로 줘서 내가 지옥에서 구원받고 천국 영원히 살 천국을 얻었다면 내 평생 자랑했지. 응? 이 자랑이 전도야. 이해되십니까? 네. 응?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이렇게 마귀에서 죄에서 회개해서 속죄의 은총을 입고 돌이킬 거룩하게 될 기회를 예수님의 흘린 피로 제공했다. 예수가 피 흘리지 않았으면 우리 회개는 자책뿐이야. 누가 내 죄를 짊어지고 해결할 자가 있나? 자책뿐이야, 자책. 우리는 자책은 회개가 아닙니다. 죄가 근본적으로 없어져야 회개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그러죠.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체. 그 피로 속죄함 오던데. 이 속죄함 받았다는 것은 엄청난 권리입니다. 엄청난 권리요. 대단한 권리요. 우리가 받은 것은 용서받은 게 아니라 속죄받은 것이다. 속죄받은 거. 그 용서받은 것은 항상 죄송하고 미안하고 응? 끝까지 고개 숙이고 살아야지만 속죄받은 것은 주님이 죽어서 죄를 갚아버렸기 때문에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겐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이 산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예수 오직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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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 죄를 갚았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죄로운 질병도 떠나가라. 예수로 명하노니 악한 영들아 떠나가라. 죄를 짓는 자가 마귀에게 속하나니 갚아보으니 나는 자유함을 얻었으니 너는 떠나가라 이 말이오. 이때부터 그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모르면 당하잖아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내가 죄를 지면 내가 죄로 죽게 된 처지를 깨닫고 그냥 주님이 나 위해 죽었다고 하면 되는가? 이런 죄 때문에 죽었다고 죄를 내놓아야지. 5만 원 때문에 내가 빚졌다고 5만 원을 내놓듯이 내 죽게 된 죄를 내놔야 당장 주님이 죽으신 피의 속죄의 은총이 내 것이 되는 것이지. 어떤 사람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성경에 어디가 그런 데가 있어? 요한 1서 1장 9절 읽어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 죄를 자백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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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이게 예수 믿은 사람의 축복의 전부요. 전부. 어?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는 영원히 사는 영생. 왜? 죽이는 죄가 떠났으니
죄가 없는 한 영원히 살아야 되죠. 영생과 천국이라고는 나라를 그냥 주시는 엄청난 부유.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주시옵시고, 나라 임하옵시고, 나라, 그 나라가 네게 임하거든, 그 나라의 법대로, 그 나라의 뜻대로, 그 나라의 눈대로, 그 나라의 백성답게 그 나라를 네가 영원히 소유하며 살아라는 거야. 살아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 육체가 사는 동안 필요한 건강도 형통도 지금 우리가 가진 믿음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들을 죽여도 내 죄를 담당하고 베푸신 은혜요, 공짜로 준 선물이요. 나는 공짜로 받았으나 주시는 분은 아버지는 아들을 죽여야 하고 아들은 자기 목숨을 이 땅에서 피 흘려 죽어야 하는 엄청난 것을 투자했으니 공짜라고 함부로 경홀히 여기지 마라. 내 평생 감사해도 갚을 길 없는 은혜, 한량 없는 은혜. 이 은혜의 분량을 알고 이 은혜를 통해서 내가 어떤 신분이 되었는가? 응? 마귀의 자식, 멸망의 자식, 저주의 자식, 진노의 자식, 지옥의 자식에서, 응? 진리의 자식, 말씀의 자녀, 그리고 복음의 자녀, 성령의 자녀, 아버지의 자녀. 영원한 천국에서 살 신분을 가진 자가 되었다면, 되었다면 이 엄청난 신분에 나는 내가 죄사함 받음으로 예수가 흘리신 피의 공로로 된 것이니, 된 것이니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근데 아직도 죄를 지니고 살고 있으면서도 내가 죄를 발견하지 못해서 이 큰 은혜를 소유하지 못했다면, 당신은 못하고도 소유한 줄 안다면 스스로 속는 자다. 본문에 예수께서 소자야 안심하라,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는 순간 죄의 결박이 풀어져 버리니까 일어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수많은 고통은 죄에서 오는 결박임을 알아라 이 말입니다. 풀어지니. 그래서 우리가 설교 바로 직전에 종 땅 치고 부르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뭐냐, 오늘 우리에게 풀어질 것이 뭐냐, 예수 결박 푸셨도다. 나의 결박 푸셨도다. 모든 결박 푸셨도다. 나는 자 신령한 감동, 흥분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네. 여러분
이 모습을 본 모든 무리가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이런 권세가 어딨냐? 권세가. 이 권세란 말은 능력이란 말과 달라요. 권세는 절대적으로 왕이 가진 권세입니다. 그렇죠? 권세 앞에는 항의가 없습니다. 바로 그 입에서 나오는 말대로 돼야 합니다. 권세는 절대 명령입니다. 능력입니다. 응? 나사로야 나오라. 암이 죽어서 나흘이나 되어 시체가 썩었으나 그 권세로 부르는 그 앞에 불순종을 어디라고 합니까? 영혼이 육체로 쑥 들어가서 육체를 들고 걸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의 권세 앞에, 그의 목소리 앞에. 근데 우리는 그의 권세를 인정하느냐? 인정 않는 것이 악이요, 인정 않는 것이 죄요. 서기관들이 그래서 이 악한 생각을 얻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렇게 중풍병의 원인이 뭐냐? 네가 제사함을 받았느냐 하는 순간에 일어나서 고록하니까 제사함 받는 순간 육체도 영혼도 이런 모든 결박에서 풀어진 자유, 그걸 한마디로 구원 받았다고 한다 이 말이오. 네. 인간이 당하는 고통의 원인은 아담 때부터 마귀로부터 죄의 지기 때문에 오는 거 아니오? 예, 이건 뭐 답이 뻔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닥치는 모든 질병과 고통의 원인을 제공한 자는 마귀 역사요, 죄요, 죄값으로는 저주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우리 저주를 받은 바, 바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우리가 십자가라는 말을 그냥 편쾌하지요. 십자가. 그런데 예수님 시대는 십자가 소리 하면 누가 그렇게 저주받았대? 누가 그렇게 저주받은 거야? 도대체 얼마나 못된 줄을 저까지 그런 저주, 그 저주를 받는 거야? 왜? 행악자 중에 행악자를 다 모아놓고 행악자의 수석 합격자들만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니까, 매달려 죽으니까 얼마나 저주스러우냐? 예. 팔리가 묶여서 나무에 매달아서 지나가는 사람이 다 보도록. 예. 인간이 할 수 있는 저주라는 저주를 다 해서 매달은 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저주의 나무에 달리다. 우리의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속량하셨다. 네. 여러분이요, 내가 저주 아래 있지 않은 거 주님이 2000년에 담당했으니 네. 오늘 당신은 저주 안에서 자유할 권리가 있다. 네. 권리가 있다. 죄에서 자유할 권리가 있다. 권리가 있다. 우린 이 권리를 찾으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이 권리를 찾으려고. 오늘도 당신이 회개할 때 예수가 이미 죄를 담당하고 피 흘렸으니 나는 죄에서 자유할 권리를 얻으려고 왔다 이 말이오. 이 권리는 영원한 권리라 이 말입니다. 권리. 이 권리가 우리 기독교 안에 없다면 우리 못 들어와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복 받아요. 무슨 복? 가난한 사람이 집사요. 성경에 집산다는 것이 복이 어디다 있다고 그랬어. 예수님이 집산나? 예수님이 복이신데.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자, 예수님이 집사소? 예, 광야에서 5,000명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먹였어요. 먹인 다음에 나머지 싹 다 거둬라. 나머지 거둬.
거두기 열두 방주기가 되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을 먹이고 열두 광주리나 담았습니다. 아니 열두 광주리만 남겼어. 천이백 광주리 더 남지. 무지한 뜻도 드디지. 왜 가져오라고 했느냐? 가는 사람들이 남은 떡이나 고기를 들고 와서 야 예수님이 떡 주더라 고기 주더라면 예수님은 떡 주고 고기 주는 사람으로 알 게 아니냐 이 말이오.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러 왔다 이 말입니다. 거두라고 한 이유가 뭡니까? 충분히 열두 광주에 남았다는 것은 충분히 먹었다는 의미를 말하며 가지고 가지 말라 이 말이오. 예수는 떡 주는 자가 아니라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러 왔고 영생의 말씀을 주러 왔으니 주러 왔는데 떡 주는 자로 착각하지 말라 이 말이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사 안 받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있어요? 저주에서 해방되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있어요? 지옥 갈 자가 천국 가는 복 받은 것보다 더 큰 복이 있습니까? 이 복 받으신 분 아멘 합시다. 우리 백년 후에는 천국 거기서 만날 것입니다. 내가 먼저 가서 기다릴 테니 전부 젊은 사람만 따라오세요. 나보다 연세가 되신 분들은 먼저 가세요. 내가 좀 늦게 갈 테니까, 늦게 갈 테니까. 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무슨 고통에 시달립니까? 응? 질병에 시달립니까? 여러분들이 수많은 무엇인가 얽매여서 헤어나지 못하도록 시달립니까? 그 원인이 마귀역사요. 죄라는 것을 속히 발견하고, 네, 주님이 2000년 전에 이미 내 죄를 짊어지고 죽었으니 회개만 하라. 죄만 내고 자백만 하라. 불의에서 깨끗이 할 때 거룩한 자를 아무도 결박하지 못한다. 우리는 죄가 결박당한 중풍병자가 죄사함을 받을 때 풀어지는 걸 봤듯이 내가 죄사함 받을 때 나의 고통도 풀어진다. 인정하시면 아멘합시다. 죄는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이요. 불순종은 마귀 역사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토록 행복했던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하는 순간에 거룩한 하나님과 분리되고 행복한 에덴 동산과 분리되고 예, 그 충만한 부유와 분리되고 저주를 받아 농사를 저도 가시로 뿌린다고 엉겅퀴가 나고 아주 피치 한 마리만큼 처절하고 처절하게 그게 죄값이었다 이만 죄값이 응? 여러분 이렇게 죄값으로 온갖 고통을 다 당하는 것은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으로 만천하에 공포했습니다. 만천하에 공포했습니다. 과거의 얘기 아닙니다. 당신도 죄에 붙들리면 그렇습니다. 빨리 회개로 자유하라. 회개로 자유하라. 자백으로 자유하라. 풀어줘라 이 말입니다. 풀어줘라. 풀어지지 않으면 당신 예수에 믿나 그 말이야. 예수에 믿나고 말이요. 여러분 보세요. 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내 율법 아니 너 율법으로 계명 중에 범죄한고 너희 못 풀어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아느냐? 아니다. 완전 결하다. 천지는 없어져도 율법의 1.1 획이라도 범한 죄는 죄대로 갚고 풀어진 자는 풀어진 데 해방될 것이니 네가 참으로 율법을 무시하지 마라. 네가 나는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 죄로 왔다. 왔다 그랬어요. 율법의 죄라는 그물에 걸리면 예수의 피 없이는 빠져나올 수 없다. 그 피의 공로가 율법의 정주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킨다는 사실. 우리는 율법의 죄에서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의 죄에서 해방된 자는 불순종한 것을 깨닫고 회개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뭐라 했어요?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의가 낫지 않고는 결단코 결단코 너희가 천국에 못 가. 천국에 못 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은 율법에 흠이 없이 사는 사람. 율법에 흠없이 살아. 자, 그런데 율법은 형제 보고 미루는 놈이라기도 괜찮아.
왜? 살인하거나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2절에 형제에게 미는 놈이라면 지옥불에 던진다. 그냥 성경에 있는 둘인데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러거든요. 착각하지 마. 사랑이시기 때문에 아들 죽여도 회개하라고 했어. 아들 죽여도 회개하라고. 사랑이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것이요. 아들을 죽여도 회개하는 자가 속죄 안 받게 했다 이 말입니다. 아들을 죽였다는 것만 공부하고 있으면 제사 안 받는 거야? 회개 없이? 그럼 회개하라고 뭐들어 해? 착각하지 말라 이 말이요. 우리가 남보고 얼마나 미련한 놈 소리 많이 합니까? 5장 26절에 홀이라도 남김없이 홀이라도 남김없이 네가 죄를 다 해결하기 전에는 절대로 못 나와. 절대로 못 나와. 예수님이 입으로 하신 말씀이요. 27절 28절에 간음하지 말라. 너희는 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음욕을 품는 자는 간음한 것이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눈을 빼버려. 한눈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두눈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 음욕을 품어도 가늠한 것이야겠는데, 그게 육신의 정욕의 본능이에요. 정욕의 본능. 이 본능을 파괴하는 능력은 육신의 소욕을 성령으로 제거한다겠으니 성령 충만밖에 없다 이 말이야. 대책도 하나님이 세웠다 이 말이오. 예수님이 세웠다 이 말이오. 그런데 왜 그렇게 기도로 나오라고도 안 나오십니까? 지도 않고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눈으로 보고 본능으로 나타난 것을 어떻게 절제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오. 어떻게 절제할 수 있겠느냐? 우리 방법으로 할 수 없다.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성령 충만의 방법밖에 없다. 마태 5장 20, 32절에 가늠한 연고 없이는 이혼하지 말라. 근데 성격이 틀려서 이혼해? 나하고 안 맞아서 이혼해? 돈을 못 벌어서 이혼해? 성격 틀린데 왜 살았냐 처음에. 그럼 왜 살았어 또 처음에? 한번 이혼 생각해 본 사람 손 들어봐. 이 사람은 못 살겠다 이혼 생각해 본 사람. 나쁜 놈들. 쟤들이 좋아서 살자고 해놓고 이혼은 왜요? 왜 사람은 시종일관 마음 변하지 않느냐 그 말이오. 이건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자, 아담과 아담이 깊이 잠든 사이에 갈비를 취하여 사람을 만들었더니 이를 여자라 칭하니라. 여자는 남자의 갈비가 자기 안에 들었는데 자기와 한 몸이 됐는데 어디다 빼지면 해버려? 어디다 빼지면 해버려? 우리 남자들은 여자를 죽어도 데리고 살아야 하고 여자는 죽어도 남자에게 붙어 살아야 해요. 이게 성경이 둘이 아파야 한 몸을 이룰지니 사람이 못 나누어. 근데 간음하면 이혼할 사유가 된다는 거예요. 간음하면 이혼할 사유가 된다는 거예요. 응? 예. 어떤 사람이 이제 이혼하고 참 예수 믿고 나니까 잘못했구나. 내가 성질 못 죽여서 이혼했구나. 그 사람은 좋은 사람에 내가 그 사람을 못 맞춰서 이혼했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일 저지르는 건 쉬운데 해결은 당신이 뼈저리게 흘리신 주님의 피 흘리신 죄에 회개하고 당신이 정말로 새롭지 않으면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자, 이 38절에 말하겠어요. 눈은 눈으로 악은 악으로 갚으라 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속옷 달라면 겉옷 줘. 겉옷 달라면 속옷 주고 우리가 자면 심리가 줘. 심리가 줘.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줘.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해. 그러냐? 그렇게 안 된 것이 죄야. 당신들 생각 속에 얼마나 남이 모르는 수많은 생각의 죄를 둥글리고 범죄하고 축제하고 쌓아놓느냐 이 말입니다. 회개하라. 내가 무슨 죄를 졌느냐고. 왜 죄 없이 그런 결과가 나와? 아담이 죄 없이 행복한 에덴에서 쫓겨날 이유가 있어요? 아담이 죄 없이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과 분리될 이유가 있어요? 아담이 죄 없이 죄 가운데서 저주를 받고 그 고통을 당할 이유가 있더냐 이 말입니다.
죄 없는 자를 죄값을 치르도록 저주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으로 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이 거짓되이 그렇게 하시겠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것도 아니고 죄를 만들어준 것도 아니고 마귀 역사가 아니니 우리 원수는 마귀 역사요 죄인이 빨리 회개하고 영혼의 때가 영광스럽게 하라. 육신의 때 고통에서 해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값은 사망이니 사망으로 갚아야죠. 아담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죽으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죽으려도 꼭 죽어야 됩니다. 안 죽으면 하나님의 법이 거짓말입니다. 안 죽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입니다. 먹었습니다. 꼭 죽어야 합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와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와서 꼭 죽어서 인간의 죄를 담당하고 예수가 꼭 죽으시는 순간 죽으시라는 법은 사라지고 믿으면 영원히 살리라는 새 법이 왔다 이 말입니다. 우린 다 진리는 이런 새 법이라 이 말이오. 오늘 새 법을 가지신 분만 아멘합시다. 회개한 경험을 가진 자만이 이 새 법을 누리는 사람이. 이해가 됩니까? 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타양 같아도 그릇당하여 각기 제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셨도다. 셨도다. 예. 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주님이 찔렸으니 내 허물을 내놓고 회개하면 허물에서 자유할 권리요. 주님이 갚아버렸습니다. 아멘합시다. 내 죄악도 내놓으면 주님이 갚았으니 자유입니다. 우리가 받을 징계도 주님이 대신 받았으니 징계받을 것을 내놓고 회개하면 자유입니다. 내가 병든 것도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으니 채찍에 맞았다는 사실을 가지면 질병은 떠나가야 됩니다. 권리입니다. 권리입니다. 이 권리를 믿는 것이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이 엄청난 믿음이 여러분의 영원한 기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권리는 주님이 뭐라고 보증하셨느냐?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21절 22절에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을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성령을 내 안에 모신 분 아멘합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리의 보증.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고 우리를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죄와 사망과 질병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이 엄청난 은혜의 보증이 성령 충만이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성도요, 우리에게 닥쳐온 영육간의 고통이 있다면 먼저 죄에서 벗어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라.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싸워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의 공로는 영육간의 고통을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모든 사람을 위해서 거저주신 선물입니다. 거저주신 선물입니다. 속죄의 선물은 기도할 때만 회개할 때만 치료도 영생도 천국도 제한 없이 허락하십니다. 예수 우리들은 세상에서나 하늘에서나 영육간의 선물을 바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단 하나의 열쇠 주 예수 그리스도. 지금 당장 회개할 때 열리는 해결의 열쇠, 지금 회개할 때 완전하고 분명하게 열리는 진리의 열쇠, 지금 회개할 때 당장 열리는 변치 않은 단 하나의 열쇠 곧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회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지금이 여러분들이 겪는 고통 앞에서 죄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정하라. 분명히 인정하라. 회개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즉시 피의 공로 앞에 죄를 무효시키고 고통을 무효시키고 채찍에 맞으신 주님의 고통 앞에 질병을 무효시키고 자유할 권리다. 자유할 권리.
주여 내가 회개하오니 속죄받을 권리. 내가 채찍에 맞으면 미싸오니 질병에서 치료받을 권리를 허락하옵소서. 지난날에 내가 마음으로 행동으로 언행심사로 범죄한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를 용서하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지 못한 악한 죄, 말씀을 인정하지 못한 악한 죄, 말씀을 행하지 못한 불순종의 죄, 이것들이 전부가 다 내 마음속으로 미워하고 음욕을 품고 욕심을 부리고 거짓하고 그리고 입술로 수많은 사람을 중상모략하고 상처주고 이거 다 내 영혼을 죽이는 저주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어째서 내가 나를 죽이는 저주받은 자가 되었던가. 우리는 내가 나를 죽일 수 없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되라. 정말로 내 영혼을 사랑하는 자가 되라. 주님이 사랑하러 오셨던 사랑을 받아들여라. 주님의 생애를 받아들여라. 그의 피를 받아들여라. 고통을 받아들여라. 그리고 당신의 고통을 내놔라. 고통의 원인인 죄를 내놔라 이 말입니다.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 기도할 때 오늘 모조리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여기 와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여 이 문제를 해결하시옵소서. 해결 받았으면 감사로 찬양하며 더 깊은 은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할 때 몸부림치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라. 부르짖으며 기도하라. 크고 비밀한 것은 너에게 보일 것이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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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말씀은 지금 현재의 말씀입니다. 현재성의 목소리입니다. 잘 들어야 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 오늘 이 시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나를 살리셨고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셨기에 이 회개로 말미암아 죄의 모든 경중에 사망으로 주님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싹 다 근본적으로 회개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셔서 속죄받았기에 해방되었기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빚을 갚아서 회개받았기에 우리의 죄를 오늘 이 시간 자백함으로 미쁘시고 의로우신 주님 앞에 용서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죄사함 받은 공로 주님께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나 죄사함으로 불순종하고 마귀의 역사에 무너지고 주님 이렇게 무너졌던 나 주님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나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자유케 되고 모든 죄에서 사하여 주셨기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였던 나 지옥의 자녀였던 나 멸망의 자식이었던 나를 주님 진리의 자녀로 성령의 자녀로 주님 그렇게 회복하셨기에 죄사함 받은 자여 오늘 이 시간 그 믿음으로 믿음으로 충만한 오늘 축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량없는 은혜 이 갚을 길 없는 은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했기에 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기에 이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에 우리는 다시 살 권리를 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할 때 죄에서 완전히 분리되어 믿음으로 축복된 주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회개할 때 열리는 그 열쇠를 주셨기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시간 회개함으로 죄를 용서받고 저주를 용서받고 믿음으로 다시 사는 역사가 충만한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영육간의 고통, 영육간의 고통 오직 성령의 보증으로 필사적으로 죄에서 벗어날 때 우리 성도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으로 애절하게 다시 한번 두 손 먼저 들고 애절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날 위해 죽으신 예수의 십자가의 피가 나를 주님 용서하셨기에 오늘 영육간의 모든 고통들이 죄에서 왔음을 확실히 깨닫고 나의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시는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붙들고 용서함 받음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자녀였던 내가 고통의 자녀였던 내가 주님 지옥의 자식이었던 내가 이제 진리의 자녀로 주님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자녀로 바뀌어지는 축복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용서하여 주셔서 우리가 죄사함 받아서 이제 지옥 갈 자가 천국 가고 고통도 풀어지고 불순종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마귀 역사 회개할 때 완전히 끊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회개로 자유하고 풀어지는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주님 육신의 정욕 이 죄악은 오직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 회개되고 주님 이렇게 승리할 수 있기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사막에서 나온 자여 이제 성령의 보증으로 죄와 사막에서 주님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 나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셨기 때문에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가 찔려서 우리 그가 상해서 주셨던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셨기에 이제 우리의 모든 고통은 예수의 십자가로 필사적으로 불려져서 주님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은 자여 이제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붙들고 승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죄가 근본적으로 회개되고 속죄받았기에 이것을 말하고 자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 그 빚을 갚아주셨기에 우리는 그 은혜 감사함으로 주님 충성하며 믿음 충만하며 주님 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와 갚을 수 없는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셔서 날 위해 죽으신 예수의 십자가의 피 그 보혈의 공로 붙들고 사는 믿음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이 십자가가 나에게는 정말로 주님 은혜의 나무요 권리이니 이렇게 은혜로 충만하게 사는 믿음의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 은혜로 충만함으로 죄를 용서 안 받고 저주를 용서 안 받고 그것을 전하며 말하고 싶어서 자랑하며 사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빚을 갚아서 회방되었기에 이제 우리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고 회개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님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 날 위해 죽으러 오신 예수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끊으신 예수 그 십자가의 피를 만나고 그 은혜 때문에 다시 한번 구원받은 역사가 주님 충만하게 이룰 수 있도록. 아픈 사람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수많은 고통은 죄로부터 에덴부터 시작했는데 아담부터 시작했는데 그놈의 것들이 계속 발전해서 우리 인간에게 계속 죄는 저주하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지옥 보냅니다. 그러면서도 죄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는 죄를 다루는 곳입니다. 그래서 죄를 예수가 다룹니다. 예수 피가 다룹니다. 예수 목숨이 다룹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죄를 깨닫고 실패를 들고 회개키를 원하는 자에게 예수의 피로 해결합니다. 회개로 해결합니다. 이것은 원색적인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없는 설교는 죽은 것입니다. 주인석준 목사의 죽을 때까지 복음 말하게 도와주시고 진리를 말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저들에게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케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주님이 일하신 현재성이 넘쳐났습니다. 오늘 저들이 아픈 곳에 손 얹었습니다. 질병이 떠나게 하옵소서. 주여, 비틀어지고 나가고 소리치고 나가고 울며 나가고 기침하며 나가고 토하며 나가고 어떻게든 나가게 하옵소서. 내 이름으로 병 고쳐라.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르더라. 손은 지만 낫는다.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라.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을 받자옵고 예수의 존엄하신 이름으로 권세 있는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즉시 질병아 귀신아 따라가라. 지긋지긋한 원수들, 요놈이 나갈 때는 조용히 나가지 않습니다. 항상 구세를 부리고 나갑니다. 나간 원수 같은 질병아 귀신아 다시는 들어오지 마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전도하고 귀신 쫓아내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어 죄를 속죄하시고 회개하는 자에게 구원으로 왔사오니 주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나로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로 이루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나가고 예수 이름으로 제사 안 받고 예수 이름으로 성령이 충만하고 예수 이름으로 응답받고 예수 이름으로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생각대로 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이 은혜 베푸셨습니다. 회개케 했습니다. 깨닫게 했습니다. 속죄 은총을 얻게 있게 했습니다. 병 고쳐주셨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고통에서 자유케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이 이 자리를 언제나 독점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의 종을 써주고 일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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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도 현창했지만 할렐루야.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할렐루야!